안녕하세요, 이나로스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나로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낚시를 혼자 다녀와서 이제 잘까 하다가 일하자 생각으로 저희 지금 제 책상에 앉아서 혼자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블 엑서스입니다. 더블 엑서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궁금하신 점들도 많고 뭔가 불만인 점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블 엑서스는 기존의 저희 아로스의 DI 시리즈의 뭔가 최종 발전 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DI 시리즈를 좀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뭔가 아로스의 마스코트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잘 먹히거든요. 그 끝에 뭔가 문득 운전을 하다가 떠오른 게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을 기존에 있던 소프트베이트와는 다르게 좀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생긴 것부터가 좀 특이하고 지금까지 없던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6개의 뿔에 하이플로트 엘라스톰 소재를 이용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더블 엑서스. 으쌰, 빠세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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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싸, 몬스피드 힘 좋고. 확실히. 잠시만요. 확실히 뭐랄까, 이 세물 패턴에 올해 좀 많이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 더블 엑서스 스위밍. 이라면은 뭔가 새물에 있는 녀석들을 확실하게 100% 잡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보셨죠? 또 잡아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예! 요 녀석도 한 40 중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엘라스토모 소재는 이렇게 복원력이 있는 소재로서 뭔가 물에 떠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도와주는 초하이플로트 소재로서 지금 베스낚시 신에서 활약 중인 소재인데요. 저희 아로스에서도 이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가지 루어를 만들게 되었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더블 엑서스입니다. 기존에 뭔가 다른 소재 덕분에 정말 새로운 낚시 테크닉으로서의 베스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저희 팬분들에게도 더 재밌는 낚시를 뭔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소재고 고마운 소재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가격 논란이 좀 있죠. 뭐 이렇게 비싸요, 두 개인데. 엘라스토모 소재를 기존의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냥 한 가지 하드베이트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소프트베이트의 원료와 뭔가 제작 공법이라던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노력해서 가격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니까 다른 곳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엘라스토모 소재의 웜을 보시면 굉장히 하이프라이스입니다. 하지만 아로스는 정말 노력했어요. 욕먹을 이 정도 가격대 욕먹을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나로스를 봐주시는 진짜 아로스 팬분들께서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자, 엘라스토모 소재 이 더블 엑서스의 장점은요 바로 초하이플로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새로운 떨림 그리고 파장을 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뿔 끝을 이용해서 DI의 테일을 이용한 이런 잔파장을 계속 6개의 뿔이 흔들리면서 쉐이킹을 할 수 있고 이 네모나 스퀘어 바디가 원형 바디보다는 굉장히 물을 미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베스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필력들이 굉장히 또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이런 리브의 굵기라던가 두께 사이에
그런 미세한 흐름들, 이렇게 슬로우 모션의 액션을 더블 엑소스로 보게 되면 이거 무조건 먹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양이 좀 독특할 뿐이죠. 이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또 베스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삐라삐라삐라삐라삐라삐라삐라 으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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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ダメですね。僕の竿がない。じゃあどこ行く。よし、元気。こいつは太いですね。うん、元気元気。オッケー、バイバイ。なんで。 자, 자 다음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더블 엑서스의 방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바로 모리켄 리그입니다. 모리켄 리그는 이제 제가 일본에 이제 투어를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일본 친한 친구인 모리켄상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모리켄상과 이야기를 하면서 생겨난 방법이고, 모리켄 리그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줬거든요. 그렇게 저도 약간 지분이 있는 그런 리그입니다. 모리켄상이 정말 낚시를 잘하고 번뜩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거든요. 정말 이 리그를 만든 걸 통해서 이 더블 엑서스가 한층 더 돋보이게 될 수 있어서 정말 모리켄상에게도 아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프리리그가 있습니다. 프리리그를 사용할 때는요, 똑같아요. 싱커를 놓고 다운샷 후굴 끼고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왜 재밌냐면요, 기존에 있던 프리리그는 싱커가 떨어지고 웜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요, 이 녀석은요 하이플로트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커가 떨어지고 같이 떨어졌다가 혼자서 스물스물하고 올라옵니다. 이때 굉장히 바이트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프리리그로서도에서도 조카도 많이 잡아주시고 계셔서 뭔가 프리리그 웜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바로 다운샷 리그입니다. 이 방법은 뭔가 비아오에서 굉장히 작년에 유행했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초하이플로트 소재의 떨림이 강한 루어를 가지고 다운샷을 하는데요, 다운샷 리그를 던져놓고 가라앉히고서요 투저크 스테이 마치 노싱커 낚시처럼 팡팡 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팡팡 오겠죠? 지금도 보이시죠? 이 떨리는 거 팡팡 오면은, 그러면서의 뭔가 이 미세한 파장이 잔파장이 돌면서 배스들이 예민한 배스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이 테크닉으로 팡팡 치는 테크닉으로 좀 많이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딱 봐도 캐롤라이나 리그에도 적합해 보이죠. 그 외에도 아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아로스팬 분들이 더블 엑서스를 사용하시는 거를 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우, 힘 엄청 쓰네. 자, 다음으로 이제 모리켄 리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리켄 리그는요 이런 세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하리그죠.
다만 머리캐닉과 다른 점은 다운샷 훅을 오픈훅을 사용하고 초하이플로트 소재의 웜을 썼을 때만 머리캐닉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카리그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플리링에 싱커와 훅을 동시에 결합하고 웜을 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중에서 이런 모양새요. 기존의 지카리그였으면 이렇게 됐겠죠. 하지만 요 녀석은 어디서든지 이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버라던가 스위밍이라던가 해서 정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요새 잘 쓰는 방법이 머리캔리그를 가지고 스위밍을 시키는 거거든요. 샘물, 요새 샘물이 핫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찬찬히 이렇게 스위밍 시키다 보면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흡입하는 베스들이 요새 많이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캔리그를 사용할 때 저는 스플리링은 2호 그리고 훅은 3제로, 싱커는 커버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6g짜리 텅스텐 싱커를 쓰고요. 그리고 스위밍을 할 때는 이렇게 3.5g 싱커를 써서 조금 더 오래 보여줄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훅에 대해서 뭐 가드가 있냐 없냐를 많이 따지시는데, 가드가 없는 스위밍을 할 때는 가드가 없는 훅이 편하고요. 아무래도 커버 낚시할 때는 가드가 있는 이 훅이 편하겠죠. 훅 사이즈는 2제로부터 3제로를 추천드릴게요. 더블 넥서스는 3제로가 베스트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태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위밍을 할 때는요, 저희 앰비션 멜리오다스 1610 미디움 헤비에 카본한 12파운드 14파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브릴은 6점대 7점대를 사용하고요. 이런 쉐이킹 동작, 스위밍 동작을 하면서 중추 스위밍을 시키는 그런 낚시에서는 미디움 헤비를 추천드리고요. 뭔가 커버라던가 뭔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 두꺼운 데선, 두꺼운 라인이 필요한 곳에서는 카본 20파운드를 사용하고, 로드는 저희 몬스피트 73 헤비 몬스피트를 사용하거나 지금 만들고 있는 몬스피트 솔리드 팁 버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넥서스의 주의사항입니다. 더블 넥서스는 엘라스토모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 기존에 저희가 즐겨 쓰는 밥스틱이라던가 롤링이라던가 그런 소재와 함께 두시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녹기 때문에 엘라스토모음은 엘라스토모음끼리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5개까지 껴놓고 따로 보관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뭐냐면 힘 무지하게 쓰는데. 네. 으쌰. 예. 키오노. 키오노 사 가져가 한 번에 잔데. 예. 트랜센데스 로드입니다. 자, 조금은 좀 간략하게 지금 더블 넥서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촬영하는 내내 제가 준비했던 뭔가 그런 상황들을 까먹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다음번 디스이즈 베스트 피싱 촬영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블 넥서스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제어에 대한 낚시 가치관이라던가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정말 재밌어요. 요새 이 더블 넥서스 하나로 뭔가 새로운 낚시
못 잡던 배스들을 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지금 이 더블 리서스를 다섯 가지 벌써 변형을 시켜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곧 또 한 가지가 출시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항상 배스는 요즘 많이들 따라 하시더라고요. 배스는 새로운 루어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흐름, 파장, 진동, 뭐. 왜냐면 배스들은 학습하는 물고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잘된 루어를 오래 쓰다 보면은 안 먹잖아요. 그게 배스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루어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중 또 발견한 것 같아서 얼른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저도 발전하고 우리 아로스 팬분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열심히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비싼 가격에 저희 더블 렉서스를 저희 아로스만 믿고 구매해 주신 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즐거운 루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띠용. 띠용.